자, 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11화 시작합니다. 11화 11 11 축구 선수 숫자죠. 손흥민이 역사를 썼습니다. 보고 얘기하신대. 네. 아, 10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사실 축구 선수 숫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역사도 역사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아니, 충분한 역사죠. 네.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있고. 논문도 있어요. 어, 진짜요? 스포츠를 다룬 논문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 사회학에도 있고 역사학에서도 네. 있고. 네, 그렇죠. 영국에서 왜 이렇게 축구가 인정했느냐? 네. 지들끼리 이제 칼 들고 싸우면 안 되니까 네. 공이라는 걸로 네. 그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축구가 영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뭐 손흥민 선수처럼 다 누구나 유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왜냐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꿈꾸는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또 이런 꿈과 희망을 주잖아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아,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되게 기뻐하셨고 밤잠 설레면서 그 축구 경기를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 3주 연속 근현대사 현대사였죠? 네. 현대사를 다뤘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된 부분도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게 칭찬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네. 또 이게 아무래도 현대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사실 좀 뼈아픈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마주해야 되는 역사지만 좀 뼈아픈 부분이고 슬픈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주는 다시 또 조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아 섹시한 걸로 준비했어요. 예. 또 우리 김재훈 쌤이 나랑 화장실에서 만났어. 지난주 그놈 끝나고 옆자리에서 다 소변을 싹 보는데 던지시더라고 제가. 아, 다음 주는 좀 야한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나한테 일단 미끼를 던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덥석 물었죠. 어쨌든 아, 우리 재원쌤 아이디어로 이번 주는 다시 조선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또 뭐 해외 다른 나라 역사도 조금 네. 했다가 뭐 다양한 역사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조선시대 숙종에 대한 이야기. 네. 아, 섹시한 거 가져오셨어요. 숙종. 네. 숙종. 아, 여성분들이 등장인물이 오늘 너무 많아서 서로 필기를 좀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네. 등장인물도 많고 그다음에 이 시기가 보통 이제 국사 네. 저희 때는 국사였는데 지금 한국사죠. 한국사. 네. 한국사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요때 되면은 포기하는 시기예요. 왜냐면 붕당. 이제 복잡해지죠.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 아파지. 남인 북인 선인 동인 막 섞이잖아 이때 막. 막 섞이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이때거든요. 그리고 숙종이 막 얘네들 등용했다 쟤네들 그렇죠, 등용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러면서 복잡해져가지고 네. 많이들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면 굉장히 섹시한 이야기들이 네. 많이 있는 네. 여성이 사실 굉장히 관여도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랬었던 시기라서 그것을 조금 네. 얼음 무려서 네. 쉽게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네. 일단 대표적으로 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장희빈이 그렇죠. 이때 등장하잖아요. 네. 장희빈과 인연왕후죠. 네.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동이 드라마 동이에서 나와서 한효주 씨, 한효주 씨, 숙빈 최 씨, 숙빈 최 씨 이런 등장 인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드라마가 숙종을 진짜 제대로 다룬 드라마가 없어요. 왜 그 다룰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제대로 안 다뤄졌을까요? 복잡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일단은 나이대가 다 안 맞아요. 1번 5류. 굉장히 어린 나이대 이야기입니다. 네. 사랑 이야기는 네.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네. 이야기예요. 근데 다 보면 수염 이렇게 네. 길러가지고 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농염한 사랑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풋사랑들이거든요. 네. 서로 잘 모르고 농도가 20대. 짙어서 굉장히 좀 완숙한 나이에 펼쳐진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나이 때 지금의 시대의 나이로 봤을 때는 좀 어린 네. 나이에 그렇죠. 10대 인연왕후는 17살 이때 네, 같이 그래. 이제 만나가지고 했었던 그때 이제 장희빈은 나이가 조금 많아요. 8살 연상. 네. 거의 조선시대 왕들이 연상한테 잘 꽂혀. 그지? 아, 그리고 장희빈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모든 사료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뻤다고. 이뻤다. 그치. 제 기억에는 그 장옥정. 맞아요. 김태희로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뭐예요? 교포예요? 제 기억에는
기억이 있네요. 제 기억이 아니에요. My memory. 역사 지식은 거의 외국인 수준이니까. 아, 역대 드라마에도 보면 장희빈은 다 그 당대 가장 예쁘고 그렇습니다. 약간의 악독함이 느껴지는 맘먹과 딸이 되는 형태가 네. 나오고 네. 정치사회학에서는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네. 어떻게 되면 중인 혹은 이제 조금 계급이 낮은 여성들과 그 집단의 정치적 진출 이런 측면으로 많이 봅니다. 후기의 시작 네. 뭐 이런 표현도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상의 어떤 아이디얼 타입이 만들어지는 시기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이전에는 그냥 계급적으로 소수의 계층이 그 뒤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조금 외모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렇죠. 네. 다양한 형태의 충돌이 많이 생기죠. 사실 좀 악녀로 묘사되기도 그렇지. 하지만 사실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이렇게 표출한 여성이 그럼요. 그 시대에 나올 수 있었다는 네.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커리어우먼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커리어우먼 정도가 아니지. 약간 시대를 바꾼 여성이니까 그렇죠. 시대의 네, 그렇죠. 상식을 깬 여성?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단 자기 아들을 일단 왕시켰으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해가 인현왕후가 굉장히 희생당하고 네. 착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딱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서로 암투했겠지. 네, 서로 굉장히 네. 서로 뭐 주고받는 그 티키타카도 조금 있었고. 네. 그러니까 장희빈을 악녀로 보려고 하면 거기에 반대쪽에 있는 인현왕후는 네. 대단히 희생적이고 인고하는 어떤 정숙한 여인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영주의 어머니인 숙빈이 나타나는 그렇죠.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여성의 구도 그러니까 그게 구도지만 네. 실제로는 재훈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요. 서로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오류는 항상 숙종이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네. 여자한테 휘둘리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서로가 서로를 좀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나? 아니 숙종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 휘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그냥. 아. 숙종 그냥 다 죽입니다. 그렇게 네. 생캐였어요? 네, 엄청난 생캐고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가장 최근에 숙종을 묘사한 드라마 중에 네.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최민수 씨가 맡은 적이 네. 있어요. 맞아요. 최민수 씨가 숙종을 예, 네. 있었어요. 사실 그게 2년 전인가 네. 아. SBS 대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드라마. 가장 잘 묘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숙종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었네요. 그렇죠. 워낙 장희빈이랑 인현왕후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맞아. 약간 여자 그 여자들 사이에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했던 왕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보는 심리 쪽에서 그런 건 숙종은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다. 아, 거의 미친놈이 그 정도 네.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다. 네. 대단히 이상한 놈 나르시시즘이 네. 강하고 네. 저변석계의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는 양아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뭐라고 하나 자기 부모도 통제 못하는 이런 형태. 자 알겠습니다. 숙종이 멧대왕이죠 우리 교수님? 대종 대사. 다 똑같구나. 아, 네네. 교수님도 이렇게 하는구나. 19대 19대일 겁니다. 아마 19대. 19대. 아,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네. 아, 근데 요거를 이제 답을 안 했다고 지금이랑 비슷한. 네. 네, 이상하게 엮을 것 같아요. 무시했구나. 좀 위험한 것도 안 물어. 물어야지. 네네. 지금 그런가요? 네. 소중한 내 피부를 간단하지만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기본에 충실한 아이세라입니다. 노폐물은 쫙 빼주고요. 영양과 미네랄은 쏙 넣어주고 피부는 탄력있게 땡겨주고 모공은 쫀쫀하게 조여주는 아이세라 케어 솔루션으로 피부에 활력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김없는 완벽 세안에 아이세라 클렌징폼과 완벽한 모공관리 그리고 미백효과로 인정받은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 그리고 잠들면 찾아오는 비단결 같은 피부 아이세라 프리미엄 수면팩과 함께라면 더 이상 기초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맑은 빙하의 상징 아이세라가 지구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자 리유저블 컵을 사은품으로 제작해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은품 리유저블 컵의 디자인이 두 가지인데요. 디자인을 구매 시 적어주시면 원하는 디자인으로 보내드려요. 1번은 빙하, 2번은 촛불입니다. 재고 소진 시에는 랜덤 발송되고요. 소중한 우리 자연도 보호하고 또 아이세라로 피부도 맑게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빙하처럼 맑은 피부를 위한 아이세라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손오코 사이세라 우리의 은인이죠. 역사가 뇌피셜 그놈의 은인이고 처음부터 광고 계속 함께해 주셨고 사실 이 프로그램과 광고의 궁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오뚜방 같은 경우 성인용품 이게 딱 뭔가 궁합이 맞잖아. 이러면 좀 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방송의 화장품 이건 뭔가 딱 언뜻 연결이 안 되잖아. 광고주분들도 아실 텐데 또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고 해주셨구나. 믿고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한번 아이세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믿으면 배신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는 배로 갚아줍니다. 배신이 아니라 맞아. 정말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에요. 저 최근에 여기 아이세라 클렌징 폼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클렌징 폼 하고 나서 얼굴이 뽀득거리면 되게 깨끗하게 클렌징 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요? 얼굴에 있는 지성이라고 하나 기름까지 싹 아삭한 거라 그래서 약간 촉촉하고 너무 뽀득거리지 않고 그냥 딱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세라 클렌징 폼은 적당합니다.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토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의 면역력 관리의 필수품 흑삼입니다. 네. 이젠 흑삼도 스틱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흑삼은 9번 찌고 말리는 구증 구포 방식으로 만들고요. 이 과정에서 흑색을 띠게 돼서 흑삼이라고 불리우며 당연히 인삼과 홍삼이 갖고 있는 양리 효과도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도 사포닌, 진세노사이드라고 하죠. 이 함량은 2배 이상이 될 만큼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흑삼 코리아는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로지 국내산 6년금 흑삼만을 사용하기에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첨가물이 들어있는 다른 제품과는 그 격이 다르다고 자부하고요. 2005년 활성 성분의 함량이 뛰어난 흑삼 및 흑삼 농축액 특허 특허번호까지 말씀드릴까 특허 제0543862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흑삼만을 고집하면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왔습니다. 흑삼스틱 M장기획 식구들에게 특별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젠 건강관리 하루 한포 흑삼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안내해드릴게요. 류마켓인데요. RUMARKET.IMWEB.ME입니다. 류마켓.imweb.me입니다. 네. 주문 및 주문 문의 전화는 070-7757-7754 070-7757-7754번입니다. 네. 자, 흑삼 코리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산삼 제품들, 뭐 산삼도 있고, 뭐 인삼도 있고, 홍삼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 흑삼이 또 요즘은 핫하더라고요. 이 흑삼이,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네. 맞아. 그리고 홍삼이 한 번에서 두 번 찌는 거고 흑삼이 보통 세 번에서 여섯 번 찌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9번 찐 거래요. 아, 구중구포. 제일 센 거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 번 먹어서는 사실 효능이. 꾸준히 먹어야 돼. 꾸준히 먹어야 돼. 무조건. 뭐든 간에.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이건 그래도 역사. 역사 방송이랑 그래도 조금 어울리는 거지. 뭔가 9번 찐 역사. 아 이게 전통 그거니까. 그러니까. 맛있어요 교수님. 네. 맛있어요. 오늘 한 주제처럼. 네. 뭐야? 홍삼 무역. 네. 흑삼 무역. 조선의. 네. 그를 통한 막대한 부의 축적 이런. 막대한 부의 축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앞으로 조금만 가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일단 병자호란 이후라는 점. 병자호란 이후고 이 문제 이 숙종과 숙종 주변의 여성과 붕당 간의 이런 황국이 등장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이었었던 이유가 인조가 장자였던 소현세자를 죽임으로써 일어난 비극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왜냐하면 장자를 죽이고 차남이었었던 이제 복림대군을 왕이 앉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효종이 되는 겁니다. 필기하고 있나요? 네. 필기 안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효종이 되는 거예요. 네. 효종. 효종. 북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때 당시의 상황,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는 조선. 이제 그 위에 오랑캐한테 우리가 당했다라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어떤 비참함. 네. 왕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던 비참함. 우리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오랑캐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정당성 그러면서 이제 그 살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끌어들어요. 얘네가 이제 살림이죠. 살림. 살림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인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서인 집단은 성리학 원론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그
성략적 가치에만 매몰돼가지고 극보수주의자, 네. 원리주의자, 네. 현실에 대한 감각이 꽝이에요. 글쟁이들은? 글쟁이. 그런 거 아니야? 글쟁이야. 옆에 글쟁이 앉아 있는데. 여기도 글쟁이고, 여기도 글쟁이야. 책을 몇 권씩 쓰신 분들인데 지금 글쟁이들 사이에 두고. 그래도 양심이 말... 있다. 자기 남기고. 난 책을 쓴 적이 없으니까. 난 SNS도 잘 안 해. 서인 독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때 남인도 있으니까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수당? 다수당이죠. 네, 다수당. 다수당입니다. 네. 서인이 서인 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서인 여당이었는데 집권당. 예. 여기에 이제 당수가 그 유명한 송시열입니다. 우리 조상님인데? 네? 송시잖아요. 그러시구나. 안 좋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 좋은 아니야, 거예요. 아니야. 우암 송시열. 아 그렇죠. 네, 그 유명한 송시열인데 효종이 죽은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효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었었던 현종이 즉위를 하는데 네. 자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로 싸움이 시작돼요. 왜냐 얘는 차남이다. 효종의 부인이 네. 효종의 부인, 효종의 부인, 그러니까 현종의 엄마죠. 네. 이분한테 장례복을 몇 년 입힐 거냐로 싸우는 거예요. 장례복을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한테. 아닌가? 아빠가 죽은 거죠. 아, 아빠가 죽은 거예요. 네, 아빠가 죽은 거. 아, 너무 어려워. 자, 왕은 현종이에요. 아빠가 효종이에요. 아, 네. 네, 효종의 엄마가 살아있어요. 근데 계모예요, 계모. 계모. 서모, 서모. 둘째 엄마. 네. 이분한테 장례복을 몇 년 입을 거냐입니다. 네. 근데 예법상, 네. 예법상 차남이기 때문에 1년을 입히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리학 원론주의자였던 서인. 서인들이었던 거죠. 네. 다수당 네. 꽉 막혔네. 근데 현종 입장에서 우리 아빠가 차남이건 장남이건 왕인데 왕이었는데 왕법에 따라야지. 네. 어떻게 차남법에 따르냐. 민간법을 따르면 안 된다는. 네. 요게 이제 승질이 났던 거죠. 네. 근데 서인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결국엔 송시열의 말을 듣고 1년 사항을 1년만 장례복을 입는 걸로. 네. 이게 결론이 나요. 서인들의 말빨이 먹힌 거죠. 그렇죠. 꼽힌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그들의 권력을 부리려고 했던 거죠. 네. 왕을 굴복시키려고 네. 했던. 거죠. 조선시대 때 이렇게 당파 싸움했던 거 보면 진짜 이런 짜잘한 거 갖고 붙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오해예요. 네. 이때 당시에는 이게 그죠 큰 일이지. 이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미 FTA 체결과도 맞먹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당대의 국가의 상황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검찰 수사권 갖고 다투는 것 정도의 진짜 중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맞아요. 그거 중요한 거.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예송 논쟁이 1차 네. 예송 논쟁이거든요. 네. 예송. 네, 이때는 이제 현종이 굽혔는데 두 번째 논쟁이 또 붙습니다. 네.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아까 네. 전에 그 상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그분한테 또 옷을 몇 개월 입힐 거냐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네. 이때도 똑같습니다. 서인은 효종이 차남이었기 때문에 9개월만 입히면 된다. 이렇게 한 거고 남인은 아니다. 1년을 입히자라고 했는데 이때는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이 실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입김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서인이 인조반정 때부터 집권했다라고 보면은 한 야당 생활 50몇 년 하다가 네. 처음으로 잡은 거예요. 남인이 네. 처음으로 여당이 돼본 겁니다. 네. 서인한테 항상 밀리다가 네. 서인한테 완전 밀려 있다가 네. 처음으로 요거 가지고 네. 이제 현종의 요거를 긁어서 니네 아빠. 당신 아빠 아 차남이긴 했지만 너 그래도 왕이었는데 네. 아니 저 왕대접 안 해주는 서인 애들 쟤네들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각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때 이제 남인이 등장하고 이 시기에 왕이 되는 사람이 네. 숙종입니다. 숙종 이제 나와요. 숙종 숙종이 이제 나왔습니다. 50여 년간 야당 생활을 하다가 남인이 이제 결국 이제 집권 여당이 그렇죠.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네. 다시 숙종이 이제 왕에 오른 겁니다. 숙종이 왕에 올랐을 땐 그러니까 서인이 실각해 있고 남인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네. 남인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데. 근데 숙종은 정말 오랜만에 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적장자입니다. 네. 일단 저번에 쭉 제가 조선시대 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적장자인 왕은 정통성에 흠결이 네. 없기 때문에 일단 권위가 엄청나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둘째였지만 둘째였죠. 본인은 어쨌든 장자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상징해 주는 게 뭐냐면 14살에 왕이 됩니다. 네. 근데 수렴청정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 보통 14살, 13살이면 수렴청정을 보통 한 2, 3년은 해요. 네. 보통 성인을 16세? 이렇게 보거든요, 이때는. 근데 그 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수렴청정을 해야 되지만 네. 안 합니다. 아기 때부터 똑똑했던 거예요? 아니면 정통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가 할게요. 중 1, 2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도 그냥 내가 할게요. 그땐 더 작았을 텐데. 나보다 컸을 거야. 왕족이었어. 그렇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좀 카리스마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보통 나쁜 놈들을 쭉 설명을 드렸다면 얘는 좀 이상한 아까 잠깐 교수님이 사이코패스라고 했잖아요. 소시오패스. 약간 다른가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좀 다르죠. 네. 소시오패스는 일상적인 생활이 사회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사회생활을 해요. 사회생활 잘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성격이 굉장히 더럽고 우아리 없고 불 같았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런 좀 뭐라 그러냐 일화가 있나요? 많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실록이 이렇게 나와요. 세자는 네 배로 나왔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엄마가 다중이 같은 거네.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다르죠. 약간 좀 이상한 애인 거예요. 이상한 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계속 나오는데 전형적인 그 화병 증세거든요. 실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노여움을 폭발하고 점차로 번뇌가 심해져 입에는 꾸짖는 말 이게 곱게 욕설? 써서 이제 그렇죠. 꾸짖는 말 욕설인 거고 욕설이 끊이지 않았고 밤이면 잠들지 못한다. 아 분해가지고 근데 욕을 하고도 분이 안 풀려서 그래서 히스테릭성 인격장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바이크 타면 딱 났는데 속이 빵 그러니까 말 그때 당시 말이 있었으니까 말 빵 타면 말 한번 타고 오면 자기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얘기예요. 나의 화증이 뿌리 내린 지 이미 오래고 나이도 세해 날이 갈수록 깊은 고질이 되어간다. 무릇 사람의 일시적 질환은 고치기 쉽지만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화증이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 화염이 위로 올라 비록 한겨울이라도 손에서 부채를 놓을 수가 없다. 이지를 계속 열이 많은데 어휴 해마다 이러면서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는가. 진짜 이상한 놈이에요. 왕이 그렇게 화병이 많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웬만한 건 그래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잖아. 손 붙이실 머리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 화가 많았던 거야.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게 정력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숙정을 이런 거는 저기 매드맨 전략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미학적으로 보이려고 그렇죠. 나 열받았어. 일부러 더 미치광이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왕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난 최대 권력자가 뭘 이렇게 뭐 이제 뭐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 뭐지 이 새끼 봐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들을 절대 권력자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한번 쫄게 만들어주는 거나 별거 아닌 거에도 한번 확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어떤지 정확히 알잖아요. 나는 화증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게 하면.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병을 자기가 이렇게 안다는 그렇죠. 게 내 병을 내가 잘 아는데 아마도 신하들이 함부로 못했을 수 있어요. 전략이었어. 그러니까 굳이 참아도 되지만 참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지 않아요. 바로 죽입니다. 이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나올 장희빈. 장희빈이 이제 아들을 낳거든요. 첫 아들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장희빈의 엄마도 이제 들어오는데. 엄마가 타고 온 그 가마가 원래 평민들이 타면 안 되는 장희빈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체 높은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 중인 집안이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당상관 이상 그러니까 정상품 이상들의 부인들만 좀 쓸 수 있는 가마를 타고 들어오다가 사원부인가 어디 하여튼 그 관리 하급 관리들이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이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들은 거예요. 걔를 죽입니다. 때려서 죽여. 때려서? 우리 장모 마차를 저 가마를 막았다고? 우리 애 이제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가마를 막아? 그래서 때려 죽여요.
막 막는데도 때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도 사람 시켜가지고 고문으로 겨우 말렸죠 신하들이. 근데도 그 실증으로 죽어요. 그죠, 그 정도. 걔들은 그냥 자기 일 빡세게 한 것 뿐인데. 그럼요, 그죠? 당상관이 아니니까요. 당상관이 아니니까 이거 타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어 이 새끼 군인파악 못 하고. 근데 사실 이것도 보여죽일 수 있다는 거죠. 별로 끝발 안 되니까. 그냥 소위 말 감찰들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검사 나부랭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잖아요. 네. 네. 숙종을 좀 영입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딱 치고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감찰들은 간관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그럼 말단을 좀 세게 조져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거. 중신들이 겁을 먹겠죠 아무래도. 근데 중신도 죽여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중신도 죽.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신 중에 중신들은 다 죽입니다. 사양 매겨서. 위아래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위아래 없이 다 죽여요. 근데 이 사람 좀 더 이상한 건 이 사람 근데 또 동물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자기는 성질 막 성질대로 부리면서. 동물한테는 송솜이 지금 소름 돋았다 지금 그지? 동물 때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니 진짜 동물은 또... 사랑해요? 아니야 동물은 진짜 사랑하는데 네. 사람 목숨은 파리 진짜? 목숨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무서우니까 공감하지 진짜로. 마요. 고양이 고양이 키우잖아. 고양이 고양이를 키워요. 아 그때 당시에 고양이는 잘 안 키우거든요. 보통 개 키우지 않나요? 네, 고양이를 키워요. 애묘인입니다. 애묘 맞나요? 아, 애묘. 집사하셨어요? 네, 집사하셨어요. 이름을 막 지어줘. 이름을 금덕이. 금덕이. 네, 금손이 막 이렇게. 야 고양이한테 아니 그러니까 진짜 독특했네 진짜. 장례식도 해줍니다. 금손이 죽었어요. 아, 고양이 죽었다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네. 이상해요. 그거 보면 막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데. 그래서 저는 소시오패스라고 보는 거고 모든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네. 이 악인들 중에서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히틀러도 동물 좋아했고. 그래서 동물법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 히틀러였어. 그렇죠. 그리고 저기 뭐냐 저 나와라 가제트 맞는 팔 거기 나오는 악당도 항상 고양이 옆에 맞네 맞네 가제트를 없애버리게 그리고 아지라엘도 고양이 가가멜을 키우는 게 아지라엘 아니야.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동물한테 그 너는 아무 말도 없이 내 말을 다 들어줘. 맞아. 왜냐하면 사람한테 그걸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동물한테 일정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고양이 그럴 필요 없어. 동물은 뭐 배신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절대 권력자들의 독특한 거리두기 방식. 당나귀 대나무 숲 같이 하고 싶으면 하는 얘기한테 다 하고 그렇죠. 다 풀어줄 수 있는 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에 이게 뭐 독이 됐는지 득이 됐는지는 뭐 각자 연구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상태를 40년 46년인가를 제외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위한 왕이죠. 영조 다음 고종 영조 아마 다음이 숙종일 텐데 네. 엄청 오랫동안 제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 상태로 40몇 년을 조선을 통치했었던 네. 사람인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제 황국입니다. 황국. 네. 이 황국이 근데 이 황국 때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제 사랑이 네. 껴있게 되는데 네. 첫 번째 황국이 이제 경신 황국입니다. 경신 황국. 경신년. 아 이게 이때 그 한국이라는 건 아 확 뒤집는다. 뒤집으로 한 네. 전국을 뒤집어 버린 말도 안 되게 그냥 왕 마음대로 정권 교체를 네. 그냥 순식간에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환장하겠네 하잖아요. 그게 장이 뒤집힐 거가 그 뒤집히겠네. 변화한다는 그 네. 갑자기 급격하게 뒤집는 몰라요. 거. 그냥 한번 엮어봤어요. 하기는 우리 작가랑 피디들이 해주겠지. 네. 국면 전환. 국면 전환이죠. 그렇죠. 국면 전환. 네. 이때 남인의 그 영수가 허적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었거든요. 최 대표 남인의 네. 대표가 당 대표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죠. 당 대표입니다. 완전 딱 장악하고 있는 허적. 허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그 왕의 심기를 거스리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게 뭐냐면 그 유약 사건이라고. 허적의 할아버지가 이제 숙종한테 시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거를 받는 거 죽은 다음에 이제 축제 같은 일이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오늘 파티입니다. 파티해야죠. 파티해야 되는 건데 할아버지 훈장 받은 날인데. 네. 그래서 숙종 근데 비가 내렸어요 그날. 그래서 숙종도 비 내리네. 오늘 허적이네 그거 하는 날 아니야? 야 그 천막에 비 오니까 유약 발라야 되니까 갖다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유약을. 숙종이. 근데 이제 보고하는 애가
어 근데 벌써 가져갔는데 이미 가져갔는데 왕명을 어. 안 듣고 허저이가 그냥 먼저 가져갔는데 이렇게 된 거지. 네. 아까 얘 성격 바로 죽일 것 같잖아요. 뭐? 어 내가 주는 거는 괜찮아. 네. 지가 내가 허락해서 주는 거는 괜찮아. 근데 어, 이 새끼가 내 허락을 안 받고 그냥 가져가? 빡친 거죠. 네. 내가 주기 전에 가져갔다. 예. 네. 그래서 이때 이거를 또 옆에서 그 좀 요거 똥구멍을 끌고 주는 애가 네.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그 김석주라고 네. 서인인데 원래는 남인이랑 연합 정권을 했었던 애예요. 네. 얘가 나중에 얘는 진짜 간신배거든요. 얘가 이제 옆에서 남인이랑 연합을 하고 있다가 허적이 너무 귀여워 오르니까 이 새끼 한번 조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이 유학 사건을 딱 빌미로 삼아서 숙종한테 가는 거죠. 아. 저 새끼들 조져야 됩니다. 아,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대바라져가지고 네. 유약 가져간 거 보셨죠? 저 새끼들 저거 안 돼요. 라고 이제 사발을 턴 거죠. 숙종도 그래. 아, 씨, 안 그래도 요즘 저 새끼들 자꾸 귀여우려고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해가지고 딜을 딱 했는데 네. 이제 김석주가 사람들 엄청 많이 심어놨었거든요. 네. 그 남인들 주변으로. 네. 그래서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반역 사건을 엮어버려요. 네. 야,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는 역모죄가 다 죽이는 거니까 그걸로 끝이잖아요. 네. 네. 허적의 아마 서자였을 텐데 허적의 서자가 아들이 역모를 꾀했다 라고 해가지고 얘를 죽이면서 남인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공중분해 시켰군요. 허적을 죽여요 그냥. 영수를 죽인 네. 당대표를 죽인 거예요. 아. 유약하면 잘못 가져갔다. 네. 진짜. 아. 아들이 네. 역모를 꾸미면 아버지까지 원래 다 죽여요? 삼족을 멸하지 않나요? 공중분하면 역모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역모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역모는 아니고. 역모는 아니었어요. 아, 유약 가져간 게 역모라고 할 수 없지. 그리고 좀 그냥 이때 괘씸한 거지. 그냥 괘씸해서 그냥 죽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남인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서인 애들이 다시 이제 싹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 아까 이제 쭉 얘기 드렸었던 서인의 당수였던 네. 송시열도 송시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송시열은 사실은 숙종이랑 네. 사이가 좋을 수 없어요. 어. 그냥 자기 할아버지 그렇죠. 어떤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버지 때도 차남이라는 이유로 계속 그런 짓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숙종 14살에 즉위한 다음에 송시열 욕하면서 시작해요. 넌 잘못 이해한 거야 얘를 이러면서 즉위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회가 안 좋았는데 일단 부릅니다. 왜냐면 일단 남인을 제꼈으니까. 그러면서 서인 애들이 병권부터 해가지고 이제 싹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인현왕후. 인현왕후가 첫 번째 부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인현왕후 이전에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첫 번째 부인이 빨리 죽어요. 숙종에. 왜 죽었어요? 아마 천연두로 죽었을 것으로 죽인 보이는. 건 아니구나. 마누라를 죽이거나 너무 많이 죽이니까. 마누라를 죽이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근데 네, 둘째 부인인데 이때 둘째 부인을 첫 번째 부인이 죽었으니까 둘째 부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요때가 딱 맞물리니까 당연히 부인을 서인 집안에다가 습권자들 네,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인현왕후였었던 거거든요. 개비가 되는 거죠. 네, 개비가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분이 그냥 송시열 라인이에요. 네. 집안이 송시열 라인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인현왕후의 집안이 노령원의 실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네. 집안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숙종의 엄마, 네. 숙종의 할머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네. 쭉 이게 이쁨을 받습니다. 아. 왜냐면 다 서로 그 이런 집안이어가지고 네. 이쁨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쁨 못 받은 게 남편한테 이쁨을 못 받아요. 아. 숙종. 네. 처음에는 뭐 가장 뭐 큰 결핍이죠. 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100명이 다 예뻐해줘도 남편 사랑 못 받으면 또 남편도 마찬가지야. 100명이 다 좋아해줘도 부인한테 사랑 못 받으면 네. 이게 불행한 거거든. 근데 이제 나중이고 초반에는 네. 왜 사랑 못 받았냐면 이때부터 장희빈이 슥 들어옵니다. 장희빈이 남인 쪽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아, 남인 쪽 대표 선수였군요. 남인 쪽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네. 이분은 원래는 뭐 일설에 의하면 네. 진짜 개갑부였대요. 그 숙부가 장희빈의 숙부가 엄청난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재벌. 재벌이구나. 재벌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 중인이었지만 남인의 양반들과 인연이 있었던 거죠. 돈줄이었던 거예요. 돈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 네.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라고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정산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중인이지만은 상당한 거부였다. 그것이 장희빈의 정치적인 뒷배가 네. 됐다. 근데 숙부가 봤더니
너무 예뻐. 조카가 너무 예쁜 거죠. 아, 요거 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구나. 아, 이거 썰이, 이거 썰이고, 어.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 네. 아,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렇죠. 연결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은 돈 있을 만큼 있으니, 뭔가 좀 권력까지 좀 근처로 가고 싶은데, 아, 주변에 보다 보니까, 어, 아, 조카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랬을 수 있겠다. 네. 충분히. 근데 어쨌든 돈은 있고, 예를 들면 삼성재벌이, 뭐 사업에 좀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권력이 줄대려고 할 수 있죠.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때 그 SK가 줄댄 거랑 마찬가지, 비슷한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서 하여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뻐요. 이뻤대요. 그렇게 이뻤대요. 당연히 네. 이현하고보다 장희빈이 눈에 들어왔겠죠. 네. 근데 이제 장희빈이랑 이제 친하게 또 나이도 좀 있었고 네.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어 이제 숙종의 엄마였었던 명성황후하고 명성왕후 숙종의 어머니거든요. 야 쫓아냅니다. 장희빈을 왜죠? 이쪽은 서인기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다르다고 네. 쫓아내는구나. 네. 쟤 조금 이상해. 쟤 남인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궁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런데도 근데도 숙종은 이현왕한테 사실 그렇게 눈길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성적인 매력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그래서.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해필이면 또 명성황후가 또 곧 죽어요. 엄마가 죽어요. 뒷배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숙종도 엄마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다시 들어와? 부릅니다. 바로. 아. 바로 싹 불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팅을 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서인. 혹시 엄마도 숙종이 쓱. 아, 그것까지는? 아, 그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현왕후 라고 뭐 그렇게 착해가지고 막 이랬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 계속 칩니다 숙종한테. 저 여우짓 하는 겁니다. 제 아니에요. 네. 제 이상해요. 베갯머리 송사를 그냥. 베갯머리 송사를 엄청 하려고 하는데 네. 숙종은 안 들어요. 아. 안 들리지. 그리고 실제로 그냥 신하들이 보는 데서 인연하고로 네. 씹어요. 아. 쟤는 왜 자꾸 진짜 잠자리에서. 성대. 속 시끄럽게 왜 자꾸 남족하고 하는 거야. 아, 아 친하게들 지내 약간 이러면서 네. 서운해. 그리고 장희빈도 얘도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얘도 그래서 막 갑자기 네. 야밤에 네. 야밤에 갑자기 인연왕후가 있는 방으로 뛰어와요. 장희빈이. 장희빈이 막 뛰어옵니다. 막 뭐 울면서 아 오늘 당신 남편이다. 날 자꾸 괴롭혀요. 나랑 맞아 그래요.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귀찮아 죽겠어. 야. 왜 그래? 귀찮게 자꾸 막 어제도 해주고 그제도 해줬는데 또 해도 또 그렇게 해요. 아 진짜 하루가 멀다고 자꾸 하자 그러고 진짜. 나 언제 쉬어 언니? 진짜. 언니 언니 좋겠다. 맨날 쉬니까. 아, 저는 개 빠지는 건데. 와 진짜 그래요. 성섬이 네가 만약에 이현왕후야. 이현왕후 맞나? 응 이현왕후야. 근데 독살했을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어. 네,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정말 계속 막 그런 짓거리를 막 하니까 개빡치지. 아니, 이거 매기는 거야? 100% 매기는 거죠. 장이 빈번이었네. 빈번하게 해서 비는 아니고요. 아니 위택 빈을 상대로 왕후가 질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투기지, 너무 본향 빠지는 거고. 근데 또 본향 빠지는 그 짓을 계속해요. 잠만 자면 옆에서 전현 저거. 아, 그러니 연입니다. 아니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아 얼마나 짜증나겠어. 편하게 좀 자는 시간 좀 자야 되는데 가뜩이나 그렇죠. 예,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자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20대 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숙한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20대 초중반들의 사랑.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가장 뜨거울 때. 그렇지, 그런 형태. 진짜 뜨거울 때. 이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필 또 요때 장희빈이 낳습니다. 아들을. 경종? 네. 훗날 경종이 되는 네. 낳는데 박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네요. 네. 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좆된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경종이 울렸지. 맞습니다. 완전 진짜 와 큰일 났다. 완전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숙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성격 아시잖아요. 불같아도 너무 좋아서 바로 네. 바로 세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네. 아 이거는 내가
왜냐면 인연왕후랑 뭐 그 전에 얼마나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를 손을 지금 손 이거 안 돼요. 손 이거 안 됩니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안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 장희빈이랑은 이제 바로 생기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세자로 앉히겠다. 근데 당연히 이때 송시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인연하고 이 그래봐야 20대 중반에 여기 나올 수 있다. 당신이 인연하고랑 파이팅만 하면 중전에 정실부인한테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세자가 돼야지 완전 근본주의자인 거야 진짜. 시류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당신이 뭐 40대 중반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거 아닌 이상 20대 혈경왕성한 나이에 가서 파이팅 하세요. 인연하고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빈정이 상한 거죠.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근데 송시열도 만만치 않다. 네, 진짜 장난. 숙종도 소시오지만 송시열도 송시열 패스네. 자, 무관하시려고 또. 걔도, 아니 얘도 만만치 않잖아. 아니 얘도 만만치 않아. 왕한테. 근데 이제 송시열 입장에서는 강에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에 집권당의 대표인데 남인의 그렇죠. 남인 쪽에 저 줄대네한테 얘가 왕. 세자?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감정의 문제보다는 권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 참고로 송지효 이때 80입니다. 그러니까. 아. 꼬장꼬장 했겠네. 완전 꼰대.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는. 27살 때 27살 때 여친이에요. 붙는 거예요. 아, 갑자기 김종인이 생각났어. 나도. 딱 그 그러니까 비슷한 김종인과 박지원 위원장의 만남인 거예요. 나이 때는 딱 그렇네. 뚜렷한. 그런가요? 네. 근데 뭐 김종인도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송시열은 그 한길 갔으니까. 진짜 아니, 근데 올곧게 송시열은 전 그 생각했거든요. 아, 송시열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막 고원을 해도 되나 근데 했는데. 자기가 죽어도 자기 당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많으면 죽음이 두렵지 그러니까 않았을 것 같아. 에이, 그건 모르는 얘기지. 그런가? 오래 사신 분들이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 설마 죽일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천수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다음에 서희는 이때 당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몇십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다가 잠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장기 집권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한마디 한마디로 정책이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거물급 인사입니다. 어차피 왕은 안 바뀌니까 여기는 집권여당 당대표가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럼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을 관직 삭탈시켜버리고 유배끼리 죽입니다. 와, 야 숙종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죠. 왜 드라마에서 최민수 씨가 역할인지 알겠네요. 너무 잘 어울려. 뭐야죠. 막 뭔데 저 새끼. 눈 뒤집으면서 했을 것 같아 연기. 내가 하겠다는데 막 소리 막 지르고 내가 애새끼 내가 세자 시키겠다는데 네가 못돼 말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지붕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막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독특한 게 지금 그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아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서인 계열은 그냥 아작이 나는 거죠. 아작을 다 내버리고 서인은 이제 송시열 앞에는 이의가 있거든요. 이의 그 유명한 이 선생님 이율곡 선생님. 네. 이율곡 선생을 그냥 아예 내쳐버려요. 돌아가셨는데도 제사 지내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그냥 서인의 근본까지 다 깎아. 제사 지내는 데에서 그걸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네. 문묘를 뺐다고 하고. 그러면 그거는 조선 이의를 다른 사람들 율곡 이의를 조선 양반한테는 엄청난 치욕입니다. 치욕. 그 자체가 뭐. 아예 그냥. 뼈를 그러니까 버리는 거니까. 그 가수에 비해서 조용필 방출한 거잖아요. 그런 형태, 똑같은 형태죠, 말하자면. 그러네. 그러니까 확 와닿네. 가왕을 그렇죠, 예. 축출한. 가왕을. 예. 가왕을.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인 쪽이 다시 이제 쭉 이제 오는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얼마 못 가요. 이 남인이 집권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일단 애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여자들이 또 있으니 눈이 돌아갔구나.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8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대 후반이 넘어간 거고. 너무 근데 장희빈의 시대도 정울었구나. 이제 장희빈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20대가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숙빈재 씨가 동의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응원해주고 싶다.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왕이니까. 그 당시 왕이니까.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마음대로 또 살았었던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여성이 이제 새로 이제 등장했고 막 이러니까
무리수를 들기 시작합니다. 남인들. 특히 이제 그 장희빈의 근처에 있었던 네. 그 장희빈의 오빠가 네. 이제 그 동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수빈채 씨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드지. 자기 동생 밀어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얘를 그 죽이려고. 네, 막 그 주술 같은 거 막 배우고. 이러다 걸려요. 드라마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 근데 동희는 되게 착한 애 아니에요? 아니야? 동희 착하네. 뭐 모든 드라마에서 다 뭐. 굉장히 성품이 바르고. 이게 이제 일종의 무술이? 네. 무술이. 딱히 그냥 뭔가 모략질을 할 만한 네. 급이 아니에요. 급이 안 돼. 궁에서 물기는 이런 무술인데 네. 그를 승은을 얻어갖고 네.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어떤 주체가 되긴 어려운. 네. 이게 뭐 아까 인연왕 같은 경우에 뒤에 뒷배가 서인들이 있지만. 쫙 송시열이 떠받치고 있고 남인 뭐 아, 직접적인 남인은 아니지만 남인 쪽 계열에서 미인 사람이 이제 장희빈인데 이 동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그냥 예, 그 이 궁중에서 일하다가 어, 쟤 누구야? 눈에 띄어갖고 뉴페이스인데? 어, 너는 누구니? 네, 동희입니다. 동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고 진짜 정말 사랑했대요. 정말 사랑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이 딱 맞았었던 케이스라서 욕심이 네. 있는 타입은 아니었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뒤에는 어떻게 됐을지는 뭐 모르죠. 자기가. 근데 기록도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냥 발탁됐다기보다는 운 좋게 이제 야 길거리 캐스팅처럼. 그렇죠. 그렇죠. 길거리 캐스팅이죠. 명함 딱 준 거지. 무슨 뭐 거대 기획사 출신이 아닌 거예요. 19대 숙종 딱 명함. 그러면 숙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인 배경도 없는 순전한 형태라고 하면 숙종이 사실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부담 없는. 맞아. 근데 거기 플러스 남인이 정치를 잘 못해요. 그렇죠. 일단 숙종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여당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정치사회학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서인.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사대부들이 상당히 중인 정권에 대해서 견제가 심했다. 왜냐하면 남인이 어쨌든 중인이 섞여 있는 정권이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면은 정치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정치사회학에서 많이 봅니다. 남인 좀 뭔가 좀 이게 좀 큰 뭔가를 좀 던져줘야지. 원래 네. 이슈 화이팅이 안 되죠. 이슈를 이렇게 팍 던지고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서해는 네.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예속 논쟁 이런 네. 것들도 팍팍 던져서. 팍팍 던져서. 하는데 남인은 딱 만들고 네. 그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숙종 눈에 뭐 하는 거야 기회를 내가 줬는데도 네. 못 살려? 근데 걷다가 이런 게 섞이니까 야, 다 그렇죠. 니네 다 그냥 나가. 요즘 어느 당이랑 너무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자잘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부딪혀 갖고 스스로 갈리는 형태가 남인 정권이라고 보시면 아마 딱 똑같을 겁니다. 근데 힘듭니다. 너무 슬프네. 서글프네. 비슷한 당이 떠올라가지고 서글프네. 뭐 정치란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 네. 당황하시고 아, 네. 선생님. 그래서 남인은 이제 완전히 실각을 해버려요. 네. 남인은 이제 실각을 해버리고 이게 좀 또라이 같아요. 이런 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완전히 그냥 숙대밭을 만들었던 서인을 다시 등용시켜요. 아~ 그냥 다시 갑자기 불러요. 네. 그다음에 이 아까 이 이율곡 선생 문묘 그 다시 제사지네. 다시 갖다 놓고. 아, 근데 걔들도 참 칠심도 없는 게 송시열 죽여 이 제사장에서 빼. 이거 완전 굴욕을 당한 거잖아. 그럼요. 근데도 또 권력 준다니까 또 다시 오죠. 다시 와. 아, 참 진짜. 송시열도 다시 복권시켜주고 죽었지만 어쨌든 다시 복권시켜주고 와 이런 짓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장희빈은 원래는 그냥 살아요. 이렇게 완전히 쫓겨나진 않아요. 그냥 물론 중전까지 올라갔다가 빈으로 다시 강등되긴 하지만 같이 살아요. 눈길은 안 주는. 궁궐의 뒤쪽에. 에이 뭐. 눈길도 안 주는데 거기에 장희빈이 돈 거죠. 아, 다시 사랑을 찾아야겠다. 아, 얼마나 근데 그랬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사랑을 받아 봤잖아. 엄청난. 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한 보호일 수도 있어요. 그지. 네. 자기 아들을 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네. 아, 경종. 네. 최 씨가 만약에 아들 낳으면. 근데 최 씨가 아들 낳았습니다. 아, 그게 영조죠? 네. 그게 훗날 영조가 되는 네.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네. 이제 아들 낳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장희빈은 오! 막 치는 거 어떻게 했어? 막 야! 이번엔 누구 패 죽일까봐. 기념으로 한 번씩 패 죽이잖아요. 장희빈이 이제 막
똥줄이 타면서 실제로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죠. 인형 갖다 놓고 방자 죽으라고 방자라고 네. 하는 거죠. 방자 죽이려고 막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립니다. 아 주술행위를 하다가 네, 근데 조선시대 때도 이 주술행위가 굉장히 일반적이죠. 행행했나봐.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무속 전통 신앙이 있었어요. 네. 그 안에 이제 뭐 신당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건데 사도세자도 그 엄청 빠져 있었잖아요. 아 물론 왕실에서 이걸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좀 그거기는 한데 민간에서는 다 그러니까 아, 뭐 민간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왕실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왕실 여인들은 분명히 연관이 네. 있었지. 아. 근데 왕실 여인들은 왜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니 뭐 왕실이니까. 아니 근데 그 안에서 이 할 수 있는 형태의 기복이 없다고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빠지는 것도 당연하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고. 근데 그때도 그거는 비밀리에 약간 숨기면서 했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렸을까 그걸?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인이라고 하는 쪽에 워낙 궁중에 눈과 귀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상궁이나 나인들은 그쪽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고변이 있었을 수 있다. 그게 맞는 거라고. 그렇지. 주변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죠. 주변에 이제 세작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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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궁금해. 장소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예. 장소를 옮겨요? 그치. 아니요. 눈과 귀를 바꾸는 거죠. 아는 게. 아, 새로운 재미 포인트. 각자 집에 지금 인형이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우연히 인연하고가 그때 죽어요. 근데 사실 이거 했다고 인연하고 죽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겹치면은 이제 숙종 입장에서는 빡도는 거죠. 이거 인연하고 죽으라고 한 거야? 누구 죽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빡쳐서 아, 원래는 그거를 이제 최 씨를 죽이려고 한 건데 인연하고가 죽은 거예요? 둘 다겠죠? 같이 죽어라. 둘 다 그냥 뭐 인형 뭐 두 개 만드는 거랍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빡쳐가지고 장희빈을 죽이는 거죠. 사약을 맥. 근데 아마 그 기록에는 사약을 매겼다는 기록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아주 죽습니다. 장희빈은 확실히 죽긴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서 지시해서 우리가 봤던 드라마는 장희빈이 사약 안 쳐먹으려고 이게 아니니까 이런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붓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문짝 띄워갖고 붙여라.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죠. 코 잡으면 입 열리는데 당연히. 그래서 이제 사실상 남은 거는 남인은 사실 뒤에 나중에 조금 몇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거의 끝납니다 완전. 그냥 남인 아예 작살이 나고 서인 하나만 남게 되고 그 서인 안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붕당이 다시 한번 전개되는 시점이 되는 게 이제 경종과 영조가 누가 집권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숙종 사후가 되는 거고요. 네. 숙종은 사실 죽을 때까지도 이제 화만 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화만 낸 거 치고는 오래 살았네요. 엄청 오래 살았죠. 네.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돌아가신 그 정도 살아서 화병으로 죽으면 그냥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자연사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역시 화는 내고 싶을 때 내야 돼요. 스트레스 존나 풀고 살았네. 아니 80, 90에 죽어서 화병으로서 죽었으면 게 맞아. 그럼 화병도 약간 거짓말 같아요.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원래는 붕당 정치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막 엄청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정당 정치. 근데 이거를 완벽히 그 시스템을 깨부신 사람이 숙종이 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정치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뭔가 좀 핵심적인 의제가 있어서 뭔가 싸웠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중중 껴가지고 자기 그냥 승질나는 대로 네. 송시열 죽였다가 허적 죽였다가 막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사실은 신하들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권력의 경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에 왕이 개입해버리니까 신하 대신에 자기가 선수로 뛰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일종의 민주정책 아니면 어떤 이런 정치 사체를 뭉개버린 게 숙종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태인 거죠. 건강한 형태의 논쟁은 그치. 이루어지게끔 놔두고 그 그럼요? 안에서 이제 슬기로운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왕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그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에 따라 그냥 이쪽 등용하고 나머지 다 죽였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나 조선 역사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았군요. 이게 왕이 지금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망하지 않은 거예요 조선. 숙종, 영조, 네. 정조 때까지. 네네. 근데 카리스마 있는 왕이 더 이상 탄생하지 않게 되면 순조 이후에 네. 세도 정치가 네. 되는 끝나는 거예요.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조, 정조는 아주 영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100년을 버텼다. 사실은 그게 숙종 때 망했어야지 되는 부분인 거. 그렇죠. 그런 네. 문제도 많이 있을 수 네. 있죠.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인 이후의 정치가 들어와야지 이게 우리가 근대화가 형통이 되는데 남인 연합 정권이라고 하는 게 중인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아까 말씀 남인 자체 그러니까 밸런스가 붕괴된 거죠. 붕괴돼 그렇죠. 버리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예를 뭐, 그 뭐 아편 전쟁 이후로 세상이 막 변해가고 있대. 근대화가 막 일어나고 일본에서 막 메이지 유신 막 이런 게 있을 때 한국에서도 여전히 어떤 그런 정당 이런 붕당 정치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게 서인이 막 던졌겠죠. 엄청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남인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조선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건전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네. 이랬을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이 무너져버렸구나. 뭔가 좀 건전하지 않은 정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숙종 때 자기 그 사랑 때문에. 그 뒤로는 아예 정치가 숨겨져 버리는 서민 아래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정치의 전반으로 못 등장하게 되는 게 사실은 삼정의 문란 100년 그렇죠. 이후가 네. 되는 거죠 형태가. 이번에 검찰 인사랑 좀 비슷하네요. 검찰 인사랑요? 네. 아예 싹 숙청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견제 세력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갈아 끼웠어요 그냥. 몰랐네요. 모르셨다고 모르셨다고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는데 모른 척할 때 입술이 나요. 그리고 자꾸 필기를 해요. 아는데 모를 때. 네. 여튼 저는 그 장희빈이 그 안에서 인형 만들고 침 꽂고 이러다가. 사약을 먹고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역사는 반복돼야 됩니다. 너무 결연해갖고 난 그런 사람들이 싫거든 뒤에서 인형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누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지 모르죠.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쁜 놈들이다 있다면 이러면 지금은 또 앞에 뒤에서 안 하고 앞에서 하잖아요. 왜요? 복숭아 나무 이렇게 흔들고 난 그건 모르는데 복숭아 나무를 흔들고 왕 이런 거 하고 그렇죠?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네. 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긴 아나보다. 송씨 하나만 제거합시다. 역시 송씨열의 우선. 송씨열의 우선 역시. 할아버지 잘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희빈은 그러면 얘 얼굴만 예뻤습니까? 아니면 왕을 뭔가 한참 사랑받을 당시에는 뭔가 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스킬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그 저는 그 얘기도 들었거든. 장희빈이 되게 그 조선 시대 때 패션 선구주자였다. 막 이런 얘기 있던데. 그 장옥정 사랑 선구주자 아니고 선구주자였다고? 아 되게 패션을 잘 자기가 끌어갔다고 막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드라마에. 패션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집이 부자였으니까. 그냥 옷을 잘 입었나? 아마 잘 입었겠죠. 왜냐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뭐 썰의 일설의 중국과의 무역으로 그렇죠. 뭔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아마 그래도 뭐 한복 미니스커트 입고 이러진 않았겠어. 아니야. 그치. 근데 상당히 그러면 아마 숙종한테 죽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소설이 일반화되는 그 시기 이후에 네. 또 이제 뭐 우리가 상평통보 이후부터 시작하는 경제가 상당 부분 커가는 대동법이 여러 가지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었던 시기예요. 맞습니다. 숙종 우리가 숙종이란 소시오패스를 제가 소시오패스라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 무너졌구나. 그런 형태인 거죠 사실. 이분 너무 욕만 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하면 이분이 괜찮은 것도 몇 개 해요. 몇 개 던지는 것 중에 뭐 대동법 상평통보 네, 제일 사실은 의미 있었던 거는 뭐 대동법은 그 전부터 했었던 거 살짝 확장한 거니까 네. 상평통보는 진짜 입지전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이 한반도 땅에는 여러 왕들이 도전을 했어요. 네. 화폐 만드는 거 네. 다 실패합니다. 세종도 실패했습니다. 화폐 만드는 거. 근데 유일하게 성공한 왕이 숙종입니다. 상평통보를 화폐를 유통시킨다는 건 사실 엄청난 정치적 행위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화폐의 이 동그란 이 화폐 한 개의 가치를 네, 자기가 왕권을 갖고 있는 동안 계속 똑같이 유지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치. 경제를 장악.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전국을 네. 그걸 계속 맞춰줘야지 화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는 진짜 왕권이 엄청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네. 숙종은 그걸 해냅니다. 김영삼이 네. 금융실명제 한 것처럼 네, 그렇죠. 역시 경제를 쫙 지. 이게 좀 약간 저돌적인 사람들이 그치. 그런 건 잘해. 네, 그렇죠. 그거는 아마 당시에 청에서도 못했고 일본에서도 못했습니다. 네. 이 형태를. 그러니까 그만큼 숙종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태의 형세는 되게 어떤 토대는 잘 돼 있었는데 이 정치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당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사회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정치가 무너졌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역사에 조선이 몰락으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사실 뭐 정치도 그렇고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삶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항상 이 균형 이 밸런스에 대한 그렇죠. 연구거든요. 숙종 때는 다 좋았지만 정치가 무너졌고 정치 안에서 남인과 서인 간의 이 밸런스가 무너졌고 이러면서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 연구자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는 이유도 그거인 거예요. 네. 일부러 입을 닫는 이유가 숙종은 당대의 민담으로는 가장 태평한 왕으로 기억. 네. 그때 민담들로 기록이 돼 있는 거는 네. 우리 왕이 지금 태평성대에 이루고 있다라고 네. 했었던 왕이에요. 네. 근데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사실 조선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를 했었던 왕으로 역사적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적으로 딱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로 평가하는 걸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입을 그렇죠. 닫는 거지. 네. 네.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니 약간 참과 반세 케미라서 시청자분들도 원래 그런 거 눈뜨고 못 보거든 우리 시청자들이. 근데 김재원 쌤만큼 예외야. 너는 입 다물어라. 괜찮다. 이해해 줄게. 왠지. 속마음은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저도 당연히 예, 네. 정치적인 입장이 다 있고 하죠. 네. 네. 얼굴만 봐도 느껴져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파마까지 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 예, 우리 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항상 한마디는 우리 송서민 씨가 하잖아요. 왜냐? 앞에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아, 너무 부담스럽네. 네. 어땠어요, 우리 송서민 씨? 저요? 아, 근데 아까 붕당 정치 막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둘이 건전하게 싸워야지 발전도 있고 결과도 있는 건데 네. 그 약간 미치광이 왕을 상식이 안 통하는 왕을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정치가 산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뽑은 그래서, 건 아니지. 진짜 아, 맞다, 왕이 맞다. 된 거지. 자꾸 저는 타임루프가 돼요. 지금의 현실과 과거와 비슷한 점들이 반복이 되니까. 비슷한가? 아, 비슷한 점들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찾다 보면 있죠,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역사를 배우는데 지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럼요. 그건 무조건입니다. 네. 고마워요. 네. 쿨하게 감사 인사 주셨습니다. 네, 오창서 씨도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야,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2012년에 야당과 여당의 모습이 남인과 서인의 교체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나 싶었는데 보수의 가장 적장자로 볼 수 있는 박근혜가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서 등장했었던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분리됐듯이 그 당은 친이계와 친박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약간 비슷하게 왔다 진짜 똑같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네. 역사는 진짜 반복되는 거 비슷하게 형태만 바꾸고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 더 다시 갔는데 남인의 씨가 말라갔고 그 다음에 정치를 대표할 수 있는 주자들이 사라져버리는 사실은 힘든 상황이 네.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또 생각나는 것 일들이 있네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